나오기도 하고 얘가 연기가 나오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엮기 어렵게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렵게 들어간다는 거야. 글씨도 이렇게 그 처문지 바로 이렇게 글씨 쓰는 게 아니라 붓을 거슬러 일어나잖아요. 여기 그게 엮기에 엮기. 거슬 역자 일어나기자. 그 다음에 코피 역자 떨어질 낙자. 올랐다면 내린단 말이야. 무술도 기마 자세에서 역기 육락. 글씨도 역기 육락. 구들도 불을 떼면 잘 안 들어가다가 들어가면 냉습이 밑으로 내려앉고 열기는 위로 뜬단 말이야. 이것이 육락이야. 코피 육자 떨어질 낙자. 그래가 들어가면은 불이 폐지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줄고래에서 줄고래는 안 퍼져. 줄고래는. 줄고래가 어떻게 퍼집니까? 불이 많이 돌으라고 방 옆에는 구멍을 크게 하는데 그런다고 불이 가냐 말이야. 그쪽을 불을 가려면 구두장을 높이 놔야 오르는 불이 그걸로 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굴뚝을 그쪽을 땡긴다든지 구두장이 높여줘야 불이 오르는 성질이라 그걸로 가는 것이지. 수평의 그 줄고래에 있어서 그쪽을 불이 많이 오라고 고래뚝을 넓힌다면 그 불이 안 가는 거지. 구멍이 요만한 구멍만 있어도 불이 그걸로 다 들어가 버려요. 굴뚝이 이만한 거 200mm 하잖아요. 200mm를 3m 방을 땡 이렇게 넣어 먹으면 요 높이밖에 안 돼. 이게 본상. 불을 패야 되잖아. 아랫모도 패가지고 들어가야 옆에 방 측면도 뜨시지. 그래서 무술도 역기, 육나, 그다음 공격할 때 살피라 그거지. 그게 돈산이야. 살피는 게. 글씨도 역기, 육나, 붓을 패가지고 가야 된다 그거지. 그다음 역행. 구들은 불을 떼면은 거슬리 일어나가지고 냉습은 깔아앉고 열기 떠가지고 싹 이렇게 퍼진단 말이야. 퍼지게 해가지고는 힘차게 윗목으로 가야 방의 윗목도 뜻이다. 무술도 보세요. 역기, 육납, 본산 살피가지고 공격을 힘있게 해야지. 공격을 힘할테기 없이 가면 공격이 되냐 말이야. 힘있게 찌박아야 공격이 되는 거지. 글씨도 역기, 육납, 돈상, 부득해가지고 힘차게 이제 그런 그 네 가지가 양이고 불이 있어서 불이 이제